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첫 진도인데요. 제일 먼저 우리 기본서 있죠? 앞에 목차. 이 목차에 대한 내용을 좀 봐보겠습니다. 맨 앞에 한 4장 정도 넘어가시면 있을 거예요. 4장. 자, 일단 우리 책은 이게 크게 3개 편돼 있어요. 그래서 첫날에 뭘 하는가 하면요.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거, 중요한 거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 것인지 이 공부에 대한 전략을 좀 펴보자는 거예요. 자, 일단 1편에 보니까 부동산 총론. 자, 총론이 실제 시험 나오는 건요 세 개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두 번째 2편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? 강론이 있죠. 이 강론이 보통 시험에서는 30개에서 31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3편에 뭐 있냐? 감정평가. 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. 여기 정해져 있죠. 한 6개에서 7개 정도 시험 나온다. 딱 정해져 있어요. 자, 일단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있습니까? 크게 3개 편돼 있는데 그 중에서 1편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 크게 몇 개 장돼 있습니까? 예, 5개 테마 있죠.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뭐요? 서설. 두 번째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? 개념. 세 번째 부동산 분류. 네 번째 부동산 뭐가 있죠? 네, 특성. 다섯 번째 보니까 부동산 속성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일단 여기서 매년 세 개 정도 시험 나오되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여기 개념은 거의 날 확률이 이게 한 90%요. 분류가 95% 정도, 특성이 100%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결국 요거 이 세 개 파트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. 다른 건 몰라도 앞에 있는 테마 1번 시험 날 확률이 보통 이게 한 30% 정도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앞에 요 세 개가 안 나면요, 요 한 개 중에 빠지면서 여기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. 밑에는 부동산 속성 거의 볼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넘어가시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2편 가볼게요. 우리 2편은 총 6개 테마가 있죠. 그죠? 자, 그 중에 보니까 1장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? 경제. 2장에 뭐가 있죠? 부동산 시장. 3장에 부동산 정책이 있죠. 4장에 뭐가 있어? 부동산 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? 5장에 보니 부동산 금융이 떠죠. 예, 6장 가보니까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. 그럼 이때 자 잠시요. 경제편은 실제 우리 시험 나올 게 보니까 이게 한 5개에서 7개 중 나오더라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시장으로 보통 시험 나올 게 한 보니까 이게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. 정책도 보통 4개에서 한 6개 됩니다. 그 다음 투자가 보통 이게 7개, 8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보통 이게 5개에서 한 7개 정도 난다 생각하시고요. 개발, 관리, 여기 보통 최소 3개에서 5개.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3개에서 한 4개 정도. 이렇게.